블랙베리, 블루베리, 홉, 체리, 용, 과, 살구, 복숭아, 오렌지, 코코넛, 딸기랑 용과 야, 홉은 안 해도 되겠다. 홉이랑 뭐 블랙베리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블랙베리가 헐값입니다. 네, 블랙베리. 포도 이거 넣어보고 정 없으면은 해도 될 것 같고요. 코코넛, 오렌지, 복숭아, 또 하나 더. 컬리플라워도 돼요? 궁금하네. 컬리플라워 들어가지나? 아니, 들어가지잖아. 네, 저런 거를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다 가공을 해서 가격이 얼마쯤 하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를 못했구나. 정신이 없군. 살구, 살구 넣고 바다, 바다, 바다. 희귀한 씨앗, 희귀한 씨앗. 안녕. 요즘에 별로 인사를 못 해줬지? 미안하다. 좀 많이 바빴어. 아, 야, 얘네 건초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건초를 뭔가 돈 주고 산다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아깝지? 왜 이렇게 아까울까? 저거 나 통 같은 거 더 늘릴 수 있나? 이거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쪽 라인에 한 줄 쭉 가능하긴 하네요. 네, 저쪽 라인 한 줄이 쭉 가능한데, 만약에 여기 농사를 접고 이쪽에 더 만든다 하면은 이렇게 두 줄? 이 밑에까지? 밑에까지 하면은 여기 길이 가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깔끔하게 보려면 여섯 개죠. 여섯 개씩 두 줄 하고 여기 뭐 여기 이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여섯 개씩 두 줄. 나 참나무 수지가 모자랄 것 같은데? 양조통 많이 하고 싶어도? 큰일 났네. 뭐야 이거. 쉐먼베리. 그러면은 급한대로 수액 채취기를 그냥 아무데나 꽂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근처에 있는 나무 중에 뭐 이게 참나무인가? 이런 거를 캐면 안 나오는구나. 여기 이 나무 엄청 많긴 한데. 소나무. 소나무가 자란다. 맞는 거야? 소나무에서 나온 게 참나무 수진가?
종류가 그게 제가 뭐뭐 있죠? 가축이 밟고 다니면 성장이 늦어지나요? 그 예전에 한번 궁금해 하긴 했었는데. 소나무는 이거야. 참나무는 다른 거다. 참나무가 어떻게 생긴 애지? 킁킁. 소나무만 겁나 많은데? 지나갈게요. 이거 하나 캐봐야 돼. 도토리 나오는 건가? 도토리? 도토리가 참나무. 이나무다, 이나무. 큰일이야. 참나무 수지가 많이 필요해. 여기 하나, 그리고 둘, 셋. 요 앞에 좀 걸리적거린 나무 치워버리고요. 여기 다섯 개 정도면은 뭐 괜찮을 것 같네요. 이게 소나무가 엄청 많구나. 제가 심어 놓은 애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뭐야? 이 자식 왜 이렇게 혼자 빨리 자랐어? 어느 게 참나무지? 참나무를 그럼 더 많이 심어야겠는데? 안녕. 버섯을 내놔라. 버섯 어디 그냥 땅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쟤네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대충 뱉고 다니나 봐요. 소미야. 미야, 나좀 지나갈게. 자, 이거랑. 급하게나마 뭐 하려고 그랬던 거지? 여기였나? 여기네. 이거 두개 넣어놓고. 저기부터 두 줄로 만들까? 야, 저기 지나가는 것도 맨날 일이야, 일. 어디야, 누구니? 너야. 천,
260원 좋습니다. 이거 저게다 완성되면은 그때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울타리 같은 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애들이 너무 무슨 자기 집 마냥 이곳저곳 휘젓고 다니는데, 그래, 너네 집 맞긴 해. 맞긴 한데, 저의 그 이동에 약간 방해가 될 정도로 정말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일과가 끝나니까 5시인데? 저, 제 말은 어디 갔죠? 어디다가 냅두고 왔나 본데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있다. 버섯. 이건 또 완성이 됐나요? 아직 짓는 중. 참나무 수지가 9개 정도 있으니까 양조통을 6개씩 만드는 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9개. 이거랑 나무 진흙 동계 철괴. 나무 진흙 동계 철괴. 나무 진흙 동계 철괴. 동계를 좀 녹여야겠는데, 동계가 그래서 양조통 추가합니다. 젤리가 요거 끝나면은 이 자리에 놓을게요. 네. 잠깐 넣어뒀다가. 그리고 뭐 슬라임 그거, 그거보다 지금 돈으로는 돼지 사는 거에 쓰죠. 네, 돼지가 좀 많이 비싸가지고 거기 쓰는 걸로 하고, 요미를 찾습니다. 요미를 찾아요. 어디 내버리고 온 거지, 내가? 이거 나무 작업할 때 두고 온 건가? 어디 간 거야? 아, 여기 있다. 못 찾을 뻔. 자. 잡초가 잘 자랐는지 한번 볼게요. 뭐. 이 정도면, 오, 그럭저럭 잘 자라고 있는데? 살짝. 저것도 그거네요. 참나무. 아닌가? 참나무랑 단풍나무랑 헷갈려. 비슷하게 생겼어. 좀더 이게 똑바르게 있나? 참나무가?
오늘 월요일. 선물 초기화 된 거 같죠? 일요일 날 초기화 됐었나? 오, 나이스. 좋아, 가재. 어! 돌아가겠습니다. 하, 오늘 뭔가 참 정신이 없네. 뭔가 뚜렷하게 한 건 없지만 미뤄뒀던 잡일을 한 듯한 느낌? 안녕? 모든 세상이 널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든 적 없냐? 말하자면 더러운 벌레 같은 게 말이야. 넌 생각을 좀 줄여야겠다. 때로는 생각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자기가 되게 나는 너무 잡생각이 많아 이런 분들은 확실히 그거를 좀 약간 노력하셔서 줄이면은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야 되나? 피곤하다. 생각이 많다는 게 되게 피곤한 일이야. 유리 조각은 어디지? 여긴가? 유리 조각. 월요일, 내일의 날씨. 구름 한 점 없는 좋은 날씨. 아무 반응이 없어요.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드디어! 우와! 아이 이름 뭐라고 짓지? 뭐라고 짓지, 진짜? 사실 이렇게 약간 작명에 관련해서 크게 뚜렷하게 뭔가 생각이 안 나면은 좋은 방법이 이름을 그냥 섞는 겁니다. 세바스찬, 세찬. 아, 일. 아, 어떡하지? 제가 순우리말 이름이 뭐가 있는지 어떤 그 블로그에서 봤는데, 아, 얘가 근데 남자아이라서 봄에 태어난 아이라는 뜻의 봄이라는 게 있대요. 봄이. 지금 우리 그 소미, 요미 해서 제가 사실 이름 같은 걸 잘 까먹어서요. 그런 식으로 같은 미가 들어가면은 외워질 것 같긴 한데
아, 마침 봄에 태어난 것도 그렇고 미가 들어가서 봄이가 괜찮긴 한데 남자아이라 조금 그렇네. 괜찮나? 봄이 봄이야. 봄이야. 봄이 봄이. 그런 게뭐뭐뭔 상관이야? 안 그렇습니까? 뭐 남자의 뭐 봄이가 어때서? 해 그냥 하자. 하자.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만 제가 고민하고 올게요. 됐어. 완전 딱딱 어울리긴 해. 봄에 태어났고 미도 들어가기도 하고. 좋아요. 봄이로 할게요. A bow me. Yep. 두근두근. 남편이 혹시 아이에게 가 있나? 아, 그건 아니잖아. 우와! 보미는 자고 있다. 이거 봐, 아이를 둘까지 키울 수 있나 본데? 뭐안 해줘도 되나 봐. 관리 안 해줘도 되나? 보미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보미? 완전 지금 쪼꼬미예요, 쪼꼬미. 야, 이거 잘 됐다. 이거 한 칸씩 띄울란다. 한칸 띄워서 여기다가. 소미야. 소미오미 보미. 다 괜찮은데? 아, 근데 제가 헛간을 그 위에 한게좀 잘하는 것 같긴 하네요. 만약에 닭장 역시 또 짓게 된다면, 밥 떨어졌는 것 같은데. 밥이 떨어졌네. 또 짓게 되면 뭐 간격 그런 문제도 있고, 약간 구석에다 하길 잘했네. 아유, 죄송합니다. 좋았어. 아유, 이거 아이가 태어나서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너왜 거기 숨어 있니? 인벤이 가득하다. 울타리도 저 역시 하고 싶긴 한데, 제일 튼튼한 게 철인 것 같은데? 그치? 나무보다 튼튼하고, 석재보다 튼튼하다. 결국에 뭔가 무너진다고 하니까 좀 별로 안 하고 싶은 그런 게 있긴 한데요. 그나마 돌은 아깝진 않아. 철이 궁금하긴 하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나무 울타리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무너졌어요. 빨리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석재 울타리를 한다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